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최근에 카메라 세팅법과 구도를 싹 다 바꾸고 드디어 물고기 영상에서 탈출한 걸 기념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약간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너는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너의 그 실물이 너무너무 안 담긴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문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뭐 연예인들도 실제로 보면 정말 막 마르고 막 오목조목 예쁜데 뭐 화면에서는 더 부하게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좀 화면빨을 안 받는 타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체념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웬걸 제가 지금까지 그런 카메라 세팅과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포 애프터를 딱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주변이랑 문독자들이 DM이 너무너무 많이 오면서 막 난리 대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뭘 바꾼 걸까 정말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메라 세팅법 쫙 알려드리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은 잘 찍진 못했지만 남이 찍어준 사진, 남찍선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찍어줄 때, 그리고 남을 찍어줄 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후면 카메라로 플래시 팡 터트려서 셀카 찍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한 방에 싹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 세팅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찍었길래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는 DSLR이라서 평소에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빨리 설명드리고 요걸 그대로 폰 카메라에 적용시키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는 카메라에 비치는 그 LCD 화면 있죠. 그 화면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랑 정말 가깝게 앉아있던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세요. 지금 조명이 좀 이상해서 얼굴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나 썸네일들을 보면 제 코가 되게 막 길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특히나 광대랑 눈이 이렇게 왕 하고 누가 볼록 렌즈 낀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가 확대돼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방금도 제가 가까이 가니까 딱 비슷한 현상이 보였죠. 게다가 얼굴은 크게 나오고 어깨는 왕 오조비 같이 나오는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 렌즈 원근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랑 피사체가 가깝게 위치할수록 한마디로 화각이 넓을수록 가운데에 좀 집중되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원근감이라는 게 앞에 있는 물체는 커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거북목하고 한 말리너키라서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이러고 찍었던 거예요. 설명하는 게 너무 진짜 좀 현타 오네. 근데 여기서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얼굴이 좁고 옆광대가 없이 약간 5이상이었다고 하면 이 가깝게 찍었어도 오히려 단점이 조금 보완이 될 수도 있던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중안부가 그래도 살짝은 있는 스타일이고 게다가 옆으로 가로 길이가 조금 있고 광대까지 있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최악의 포지션에서 촬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변하냐. 이게 제 친구 하이에나. 예나가 정말 제 카메라 인생을 싹 바꿔줬는데요. 일단은 카메라를 저 멀리 두고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뭐냐면요, 카메라에 있는 LCD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좀 많이 멀리 냅둬요. 대신에 그러면 피사체가 너무 작게 보이고 옆이 넓게 보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또 쭉 합니다. 이것만 다시 설정을 해줘도 왜곡이 한 70%는 잡히더라고요.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저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준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카메라의 각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자신의 얼굴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로에 이 광대가 조금 있고 뾰족하고 하관이 비교적 V라인에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절대 네버 에버 카메라를 위에 위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옆광대는 더 부각시키고 이 하관은 더 좁아 보여서 비율이 약간 과하고 좀 요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제가 바꾼 게 뭐냐면 지금 제 눈동자 레벨보다 아주 살짝 카메라 위치를 내려서 약간 저를 밑에서 위로 보게
약간 카메라가 한마디로 제 눈동자가 약간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살짝 더 살이 있어 보이고 뾰족했던 광대가 약간은 그래도 살이 붙어 나오게 부해 보이게 나오면서 여기 밑에 라인이 좀 둥글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바꾼 꿀팁인데 만약 저는 특히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특징 없이 좀 고르게 부드럽다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뭐 조명이나 조리개값, 노출값 등등등 정말 야금야금 손본 게 많은데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이거는 너무 DSLR에 대한 카메라 세팅 값인 것 같아서 TMI라 요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폰카로 넘어가서 꿀팁들을 싹 전수를 해드릴게요. 우선 카메라들의 렌즈는 다 거기서 거기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을 이런 폰 카메라에도 적용시켜도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을 적용을 시켜보면 방법은 카메라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줌을 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면 화살표 두 개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탁 누르면 쫙 하고 얼굴이 정중앙에 가면서 좀 더 비율이 예뻐 보이게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저만의 꿀팁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은 최대의 예쁘게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 배율이 0.8 정도거든요. 0.5를 해도 그 너무 빠져서 또 그대로 왜곡 현상이 이상하고 살짝 빠져줘야 되는데 그 최고의 배율이 바로 0.8입니다. 근데 얼굴을 위치할 때 모서리 쪽에 두면은 왜곡 현상이나 오해 현상 때문에 그대로 예쁘게 잘 담을 수가 없으니까 남친이나 여친이나 친구 뭐 주변 찍어줄 때 꼭 그 0.8 배율과 방금 알려드렸던 꿀팁 때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이것도 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지만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꼭 격자 모드 켜주시고요. 수직과 수평만 지켜줘도 어느 정도 막 사진도 진짜 너무 못 찍는다 소리 듣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둔 상태에서 저만의 꿀팁을 또 싹 알려드릴게요. 사실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은 이렇게 카메라를 딱 두고 찍을 때보다 조금 더 구도나 그런 화면 같은 거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MG컷들이나 아예 막 핸드폰 위로 들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런 독특한 구도일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만약 나는 정말 그냥 배경과 인물을 딱 정석대로 예쁘게 잘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내 얼굴이 아닌 내 가슴보다 살짝 밑으로 가서 카메라를 살짝 기운 다음에 내 쪽으로 기운 다음에 찍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간혹가다 욕심 많이 든다고 막 아예 앉아서 찍고 막 다리 이만큼 벌린 다음에 막 밑에서 위로 찍고 막 누워서 찍는 분들 간혹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콧구멍 다 개방되고 막 턱살 이렇게 보이고 잘 찍으려고 다리 길게 찍으려고 보이는 구도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리랑 키도 더 커 보이고 얼굴은 작고 좀 비율이 예뻐 보이지만 요 가슴팍 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요렇게 내 쪽으로 기울여서 찍으면 훨씬 더 좋은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누구 전신샷 찍어주는 거 정말 자신 없어 찍을 때마다 혼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아예 전신샷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애매하게 정강에서 자른다든지 막 종아리에서 자른다든지 하지 말고 무릎 위로 아예 확 허벅지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이 딱히 중요하지 않은 구도의 사진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찍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찍히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자세 취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제가 이 물고기 얼굴에서 탈출하면서 알게 된 방법들인데 저처럼 조금 어깨가 말려있고 거북목이신 분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절대 자연스럽게 앉지 말고 절대 자연스럽게 서있지 말고 의식적으로 고개는 약간 뒤로 그리고 어깨는 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율과 이 포즈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전신을 찍는다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내 하체보다 상체를 살짝 뒤로 빼준다. 그리고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15도 정도 내가 벽에 이렇게 기대 있는다. 어쨌든 이게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의 원근감이랑 또 연관이 되는데 제가 뭐 신나서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자세 취하는 건 꼭
디폴트로 깔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자유로워지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무리 이전에 뭐 이런 공식들 외우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외우고 해도 제가 친구들이나 뭐 주변 찍어주다 보면 저는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친구들 표정은 다 항상 똑같고 포즈도 똑같고 그냥 고개만 이러고 있어서 결국 다 똑같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친구들한테 뭐 팔을 어떻게 해봐, 뭐 눈웃음을 좀 쳐봐, 뭐 항상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을지 제가 꿀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야금야금 표정과 포즈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진짜 팔을 살짝살짝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턱의 각도를 뭐 요 정도에서 요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줘도 사진의 결과물이 확 달라져요. 근데 만약 언니 전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것도 민망해요 하시는 목록자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핸드폰 그냥 보는 척 하거나 그냥 막 멀리 보거나 뭐 친구랑 얘기하는 척 하거나 이렇게 웃는 척 하거나 그냥 뭔가 척을 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이 포즈를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남직사를 당할 때 저는 카메라를 뻔하게 이렇게 얼박샷을 딱 해주는 거는 뭐 행사 가거나 이럴 땐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뭐 쪼그려 앉은 다음에 뭐 머리를 넘기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얼굴에 좀 손을 갖다 대면 확실히 자연스럽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신으로 딱 쓰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팔다리가 다 이렇게 팔랑팔랑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진짜 그때만큼은 조금씩 다리만, 팔의 각도만, 그 시선 처리만 달라져도 정말 다양한 사진을 건질 수 있으니까 꼭 우리 모두 자유로워집시다. 사실 이 사진을 찍힐 때나 찍을 때 메이크업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싹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대유행하는 간지나는 후면 카메라로 플래시 팡 터트려가지고 셀카 찍는 방법도 제가 엄청난 꿀팁을 또 알아냈답니다. 다들 이런 각도, 이런 구도로 찍다가 실패한 경우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나는 기본 카메라, 막 기카로만 셀카를 찍는 거는 싫어. 나는 무조건 어플파야. 하시는 몽독자들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소다 앱을 쓰는데요. 여기서 맨 위에 이 플래시를 온 시키고 이 터치 촬영 있죠? 이것도 온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지금 후면 카메라에 잘 나오고 있는지 뭐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카메라 버튼까지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 터치 촬영을 온 시켰기 때문에 화면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눌러도 찍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내추럴과 오리지널 있잖아요. 내추럴이 하면 그 색감이 조금 보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폰 기본 카메라의 플래시 느낌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리지널 모드로 이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 대신 이미 이런 뷰티 모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내 얼굴에 맞게 보정값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얼굴은 적당히 보정돼서 예쁘게 나오지만 대신 플래시를 터트린 이 느낌은 적당히 그 기본 카메라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0.8배율로 해서 사진을 딱 찍는다? 그러면 우리 인스타에서 보던 그 힙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주 멋들어지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카메라 버튼 대신에 화면 터치를 해서 촬영까지 가능하면 이 방법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꿀팁 아닌가요? 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알아낸 사진 잘 찍히고 잘 찍는 방법들을 아주 대방출했는데요. 진짜 오늘 영상 진정성 200%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사진 찍는 거나 셀카 찍는 거, 남 찍어주는 거에 좀 자신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자신감 무조건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방법들 따라해 보시면서 우리 몽독자들도 인생샷 많이 건지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